김시은 팀장이 포착한 이슈 바로 함께 체크해 보시죠. 바이든 행정부가 현지 시간 14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소 2배에서 4배까지 올리겠다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간밤에는 중국 태양광을 겨냥해서 양면형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동남아 우회 수출을 차단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위구르 강제 노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섬유업체 26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올수록 후보들의 대중 관세에 대한 인상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야기인데 이제 미국에서 계속해서 중국의 관세나 뭔가 제재를 가하는 이 조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철강, 알루미늄, 뭐 태양광, 자동차 뭐 할 것 없이 계속 나옵니다. 이 내용들 좀 한번 정리 좀 해주실까요? 일단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이제 뉴스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특히 상반기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계속해서 뉴스로 나와지고 있습니다. 14일에 미국이 대중 고율 관세를 이제 전기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철강, 알루미늄, 조선 전산업 분야로 그러니까요. 좀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전기차에 대한 관세 같은 경우에는 약 4배 정도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막 2배. 크게 보면은 거의 4배까지 좀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품마다 좀 상이하긴 한데, 약 24년에서 26년 정도로 좀 시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미국 같은 경우가, 중국산을 수입하는 비중 자체가 약 4% 정도여가지고, 네. 절대적인 수치가 크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대선이 좀 앞두게 되면서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쵸. 거죠.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이러한 조치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역시도 강하게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특히 미중 간의 갈등이 그동안 뭐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 미국과 중국 간의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패권 전쟁이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 특히 화웨이 쪽으로 좀 집중하게 되면서 좀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60% 이상의 관세를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죠. 강하게 발언하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 역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결국 표심을 어떻게 잡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현재 중국 같은 경우가 저가 공세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혹은 전기차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저가 공세를 펼치게 되면서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을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현재 이런 이슈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특히 네. 대선이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뭐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 쪽에 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AI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기업들도 앞으로의 패러다임, 미래의 먹거리로 삼고 있는 만큼 네. 현재 이 산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미국 정부가 현재 뭐 AI에 이제 소스라든지 이런 거를 판매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중국 기업에. 그러면 현재 AI 쪽에서 발전을 해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씩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자기가 맞았으면 또 다시 돌려줘야 하는 민족이다 그렇죠. 보니까 보복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것도 있고 결국은 미국 쪽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시점이 뭐 음식료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발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의 흐름이 달러를 유치하는 것에서 위안화를 투자를 하는 것, 특히 뭐 금을 많이 투자를 한다든지 신흥국을 많이 투자를 한다든지 기존에는 원재료를 많이 판매를 했다면 중간재를 이제 신흥국에 판매를 하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네. 결국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미국에서 벗어나기를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각자의 노선을 달리면서 네. 싸우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뉴스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 이슈가 계속해서 플레이가 되게 된다면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나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나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이런 관세 이야기는 뭐 트럼프 때부터 계속 중국을 때리겠다 이런 이야기 나왔고 뭐 바이든 대통령도 똑같고 계속 이제 연말까지 갈 거란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이런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반응하거나 수혜주 찾기가 힘들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수혜주를 직접적으로 찾지를 잘 못하겠고 북한 쪽에서 미사일 쏴도 우리 주가 변동 없는 것처럼 이제 약간 무뎌지는 거 아닙니까? 무뎌지기보다는 좀 이슈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또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네.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 이유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실제 적용 시기가 제품마다 굉장히 상이하고 24년에서 26년 좀 기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미국 쪽에 대해서 중국산 수입 비중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적습니다. 비중 자체가 굉장히 적은 만큼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수혜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수혜 섹터로 거론이 되고 있는 쪽은 조선이라든지 뭐 관세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혹은 CDMO, 해적 케이블 이런 쪽인데 결국 우리가 좀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관심 있는 쪽은 조선이라든지 해적 케이블 이런 쪽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강세 흐름들을 띄고 있는데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군도 있긴 하지만 실적이 강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의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긴 시각으로 좀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미중 수혜주 찾기 열심히 하실 텐데 어떤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해야 할지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의 전방위적인 중국 압박이 이어지면서 이로 인해 관련 업종군들도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관련 종목들 여러 가지를 갖고 온 상황인데요. 종목군들 고르게 한번 확인해 보시죠. 미중 분쟁 수혜주들입니다. 이와 함께 두산밖에 같은 경우에는 6%에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5일선 차트로 꾸준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에코프로 2차전지 기업들도 3%가량의 상승력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 기업의 하나솔루션 역시나 2.5%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대선 관련주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미국과 대선, 미국과 중국과에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자, 바로 보죠. 뭐 김시은 팀장님 어떤 종목 봐야 됩니까, 처음으로? 네, 대한전선을 가지고 왔는데 전선주. 네, 제가 하도 전선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좋아하시잖아요. 와서 네, 좀 이렇게 지겨우실 것 같긴 한데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선주 내에서도 해적 케이블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한다. 전선을 보게 됐을 때 미중 쪽에서 미국 쪽에서 특히 뭐 노후화에 대한 변압기라든지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좋긴 하지만 전선 쪽에서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을 더 크게 가져가 볼 수 있는 쪽이 해적 케이블입니다. 해적 케이블 같은 경우도 미중 간 갈등에 역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해적 케이블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많이 진행을 했어요. 집권지 자체가 중국 쪽에 있었지만 트럼프 정권 이후부터 해적 케이블이 26년 이후부터는 중국에 연결될 예정인 해적 케이블이 연기입니다. 없어요. 지금.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안보에 대한 부분들, 그쵸, 정보를 좀 이제 빼앗길 우려 등으로 인해서 정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싱가포르라든지 혹은 일본 쪽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중국에 진행을 하지 않고 다른 국가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인프라 투자가 결국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럼 전선의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해적 케이블 관련 기업이 몇 개 없습니다. 특히 HVDC라고 초고압 직류 송전인 이제 해적 케이블 쪽이 있는데 전 세계 플레이어가 6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국내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LS전선과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전선이 1분기부터 1공장을 좀 가동을 하긴 했는데 네. 결국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수급의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네. 현재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전선 쪽에서는 LS와 대한전선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데 LS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많이 소개를 드린 것 같아서 오늘 같은 경우에 대한전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대한전선은 그러면 최근에도 뭐 계속 올랐지만 상반기에 지난주에 이번 주에도 계속 올라요. 그래서 이거는 목표가나 가격 전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좀 주가가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올라가게 되면서 이평선 특히 5일선 부근을 좀 따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5일선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최근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2만 2천 원 라인대를 좀 제시를 할 텐데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주봉상에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린 거이다 보니까 네. 목표가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만 좀 주가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오른 만큼 네. 손절가 역시도 약간 타이트하게 좀 제시를 할 텐데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14,000원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만약에 이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조금 더 한 번 더 이게 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더 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께도 종목을 좀 부탁드려야 되는데 미중 갈등에서 자동차 관련된 수혜주는 없습니까? 네, 저는 관련자 안에서 오늘 철강주 한번 좀 말씀을 가져왔어요?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세아베스틱 지주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네. 하는데요. 이제 미중 관세 관련주로 인해서 철강주도 함께 주목이 되고 있죠. 네. 이제 미국의 중국산 철강이라든지 뭐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인상을 추진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국내 관련 기업들의 관세 이익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철강주들도 들썩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여러 가지 관련주 중에서도 철강주도 한번 살펴보자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동사의 경우가 세아창원 특수강이랑 이제 공동으로 미국 현지 특수합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대규모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렇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에도 좀 더 공격적으로 좀 공략을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특수합금의 경우는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립을 통해서 앞으로 항공이라든지 뭐 우주라든지 이 석유화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수요차가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좀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동남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북미라든지 주요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생산 거점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특수관 시장으로 좀 확대를 네.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워낙에 지금 이제 업황이 우수한 이제 반도체양 판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 수익성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철강주도 하나 주셨어요. 미국이 계속 지금 중국을 때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김신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길게 보면서 연말에 대선까지 한번 이 흐름을 타면서 좋은 종목들 조정받을 때 한번 매수해보는 것도 수익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좋은 종목들 알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좋은 투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